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첫 번째 상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제품은요, 앰플 12등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저희가 이 앰플 12등이 종류가 총세 가지가 있어요. 앰플 7등, 그리고 앰플 9등,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앰플 12등, 이렇게 총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니, 앰플은 앰플인데 7등은 뭐고, 9등은 뭐고, 12등은 뭐예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앰플 7등, 앰플 9등, 12등의 차이는 뭐냐면요. 등의 개수예요.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앰플 12등은 등의 개수가 12개이기 때문에 저희는 앰플 12등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먼저 제품 먼저 한번 보실게요. 솔직히 제가요, 처음 여기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앰플 12등 실물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너무 예뻐가지고 약간 계속 쳐다보게 되는 그런 등이었었거든요. 자, 이 조명에 대해서 장점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셔야 되세요. 장점이 너무 많은 애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보시면은, 자, 유리 구두리요. 만약에 제가 이게 동일한 디자인, 동일한 사이즈가 12개 달려있으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밋밋하실 수 있고 조금은 지루하실 수가 있을 건데, 보시다시피 좀큰 조명도 있고 작은 조명도 있고 굉장히 크고 작은 유리구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밋밋할 수도 있는 조명이 조금은 색다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자, 이게 유리구가요. 굉장히 불투명한 유리구. 이것을 저희는 수모그 유리구라고도 칭하는데, 수모그 유리구 조금 말이 어려우니까 저는 불투명한 유리구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불투명한 유리구다 보니까, 자, 여기서 빛이 이렇게 쏘이는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쏘이는 것보다는 조금은 불투명한 유리구를 통과시키면서 무드가 있고 조금은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여기 중간에 한번 서볼까요? 자, 이렇게 서 있는데, 자, 길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객님들 보시면은 한 30평이나 40평대의 6인용 식탁에도 절대적으로 길이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느낌을 주는 조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넓은 집에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앰플 7등과 9등은 이미지를 여기 하단에 띄워서 같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앰플과 7등과 9등 여기 보이실 건데요. 아니, 우리 집은 좀 너무 넓은 게 아니라 저희 집은 좀 좁아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저는 조금 방이 좀 좁고 좀 그런데 이것 좀 너무 큰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앰플 7등을 추천드립니다. 앰플 7등은 12등보다는 사이즈가 작아서 조금은 작은 공간에 포인트를 주시기 좋고요. 그 다음에 앰플 9등 그리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앰플 12등은요, 히트 조명에서만 보실 수 있는 디자인인 히트 조명 단일 제작 상품입니다. 지난 한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스테디셀러 버블 7등 인테리어 조명의 인기에 힘입어가지고 저희 히트 조명이 단일로 제작을 한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 네, 디자인 등록증까지. 저희 앰플 시리즈는요, 디자인이 출원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진짜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앰플 시리즈는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장점이 너무 많아서 설명드릴 게 진짜 많은데, 자,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이게 파이프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아, 우리 집은 복층 주택이라서 초고가 너무 높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높게 설치도 가능하시고 낮게 설치도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높게 설치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낮게 설치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오늘 라이브 방송인 만큼 많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은요, 만약에 내가 높게 설치를 했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빛이 높게 설치되다 보니까 빛이 굉장히 넓게 퍼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인테리어 효과를 주실 수가 있고요.
낮게 설치를 하게 되다 보면은 표면적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음식이거나 이런 컵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홈카페 느낌도 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그러한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제품은요. 네. 전구를 옵션으로 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광색 그리고 전구색 이렇게 두 가지 네, 보실 수가 있는데 같이 이미지 띄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이게 전구색이랑 주광색을 옵션으로 택할 때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이것도 굉장히 분위기, 조명은 굉장히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 나는 집에서 그냥 무조건 밝아야 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나는 그냥 분위기가 뭐 무조건 밝아야 돼 하시는 분들은요 주광색인 하얀 빛을 택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인스타 감성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러신다면요 전구색인 노란 빛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꿀팁 아닌 꿀팁이라서 네, 옵션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